오늘의 주인공 호랑이과 고양이 초코를 소개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쪼꼬쪼꼬 생일은 오늘이에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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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코와 놀고 있습니다. 초코는 가끔 휴식을 취할 때 테이블 밑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꼬리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 꼬리 치는 거 저리 가라죠. 고랑이 꼬리 정말 장난이 아니죠. 앞으로 뒤로 꼬리 치면서 기분 좋을 때 꼬리 이렇게 당당히 치죠. 초코 침대에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른 고양이 세수를 하게 되는데 눈주위, 코주위 좀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세수를 하죠. 물 없이 하는 것을. 그리고 고양이는 목주위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만져주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꼬리 끝이나 다리 부분 만지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코가 좋아하는 주인 14구가 이렇게 만질 때는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아장 아장 하는 것처럼 좋아하죠. 초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냥 아기가 됩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죠. 금방 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코 브이라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뚱냥이였는데 브이라인 하니까 아주 훌쩍한 오 비스타 초코가 되네요. 오, 고양이 테스트 한번 하고요. 두 번 브이라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브이라인 살아나네요. 뚱냥이 이거 빨리 다이트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네요. 하루 이틀 해서 들으면 아니겠죠. 아무튼 초코는 집사에 이렇게 그루밍 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루밍 그루밍. 아, 그리고 고양이 털 건드리지 마세요. 쥐잡을 때 고양이 털 수염으로 감지해서 전자파를 쏴가지고 잡듯이 고양이 털이 감지해서 고양이 쥐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있어서는 고양이 수염이 엄청 중요합니다. 고양이 수염 수염 있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센서입니다. 초음파 발사에서 느끼는 것처럼 고양이는 수염으로 그걸 느낍니다. 열심히 놀았으니까 초코가 허기를 느낍니다. 벌컥 벌컥 냠냠냠냠냠. 초코가 초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초코 음식통은 좀 깊게 해서 만들어주면 덜 흘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을 넣어주면 초코가 물 먹다가 목마르면 가서 물을 먹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코가 열심히 냠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좋네요. 초코가 맛있게 먹으니까 먹을 것도 먹고 또 집사랑 놀아야 되겠다. 난 이때가 제일 좋아. 뭔가 뒤에 보실 거지.
엄마랑 놀 때가 최고지. 살림새는 좀 나지만 술도 나는 게 좋단 말이야. 우, 좋아 좋아 좋아. 특히 고양이는 귀부분과 목 아래, 목덜미 이 부분 이렇게 조밍 해주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힘들어도 떨어지실랐네요. 어, 좋고 잠도 오네요. 어떡해요, 잠이 오는데. 눈은 벌쩍 떠가지고 쳐들고 싶은데 아, 이제 힘드네요. 코코 들고 다 놀아서 고양이 챙겨러 왔습니다. 편안해 보시죠. 혹시 초코 고객님 오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코 이겼습니다.